2017년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들은 해넘이를 보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. 새해 맞이 현장 연결합니다.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재신임 여부 전당원 투표에서 찬성 75%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. 과거 음연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.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양상인데 정계 개편 시나리오 분석합니다. 광주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어린 남매 3명이 숨졌습니다. 4살과 2살 남자아이와 15개월 된 여자아이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술에 취했던 친모는 담뱃불을 잘못 끈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. 야산에 매장된 고준희 양 1차 부검 결과 양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준희 양의 친아버지는 직장 동료들에게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뻔뻔한 행각을 일삼았습니다.